재료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9월 1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여미남에서 미국 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상승한 거 이제 다 예, 토해냈어요. 맞습니다. 네, 좀 허망하기도 한데, 예. 네. 우리 최 상무님도 예전에 그 고유 운용하러 증권사 함께하신 적이 예, 있었잖아요. 갔습니다. 1년 남짓 있었습니다. 그때 고유 경험에서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펀드 매니저만 오랫동안 하다가, 예. 우리 업계에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고유 출신인 거예요. 고유 자산 운용을. 그래서 고유 운용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저는 2008년 12월 1일 날, 네, 리만 사태 터지고 우리 시장이 900 깨지는 거 보고 고유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고유하러 갈때왜 그때 갔었냐면, 결국은 돈은 시장이 벌게 해준다라는 걸 예전부터 조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라는 딱 생각이 들었을 때 고유하러 갔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벌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08년 1월 달에 갔다든지, 그때 1월 달부터 이제 계속 저보고 오라는 그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었는데, 12월 1일 날 이제 갔었고, 고유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대우증권에서 고유를 오래 하셨던 또 형님 한 분은 그때 12월 1일 날 고유를 그만두고 이제 연기금으로 이제 가셨었는데, 그 제가 이제 고유 여쭤보는 이유가, 최상무님은 2010년에서 11년도 아, 제가 하셨었죠? 2010년 마치고 2011년부터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1년도에 그 지금과 굉장히 상황이 비슷했었어요. 예, 금리도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4%까지 올라가고, 그때 이제 차화정 장세가 막 한창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되게 다시 110불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그러던 와중에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때 증권사 고유를 하셨기 때문에, 증권사는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한 그 로스컷을 철저하게 강행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재직할 당시에 로스컷이 15%였고요. 팀끼리 경쟁을 붙여서 한 다섯 팀이 있었는데, 로스컷을 막지 못하면은, 이를테면 15% 이상 손실이 나면 바로 이제 아웃되는, 강제청산이고 아웃되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굉장히 험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잘한다고 했던 분들도 로스컷 당해가지고 집에 가는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에 그 11월 2011년 8월 달에 그 급락장에 대부분의 운용사들 마이너스 5, 좀 타이트하게 하는 데가 월간 로스컷을 마이너스 5% 하고요. 그리고 분기 로스컷 뭐 15% 이런 식으로 잡아봐 놓는데, 거기 다 걸려들면서 강제청산 당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그 부분이 제가 고유를 하면서 딱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시장의 그뭐 빅세븐이라든지, 팡이라든지, 이런 테마 주도주를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롱텀 펀드에서 철저하게 이제 바텀업으로 공부를 해서 주도주가 정해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아, 이 변동성은 고유 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신용을 쓰는 사람, 들에 의해서 이 변동성이 발생하는구나를 깨달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최근에 이제 5% 올랐다가 또 어제 하루 만에 5% 빠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이 데프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최상무님이 이제 조사해 예, 주셨던, 맞은 데시요. 마진 대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신용 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8천억 달러에서 그 정도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8월 달 데이터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정도 나올 텐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8월 달에 아마 그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장이 또 험악했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청산이 됐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8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이제 1,400원 가까이 되니까 1,100조라는 자금이 그냥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1,100조라는 자금도 비슷한 룰에 의해서 예, 어느 정도 마이너스 5%, 10%면 강제적으로 이 그 마진콜이라고 하는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런 이제 고유 운용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제 매매 스타일이 뭐냐면요. 그 트렌드 팔로잉이에요. 예. 보통 이제 롱텀하게 워런 버핏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가치 중심의 투자를 하는 분들은 가치가 싸지면 오히려 사는 매매를 하시는데 단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그런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분들은 보면 거의 다 이제 트렌드 팔로잉 전략이에요. 추세 추종형. 그러면 나흘 동안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저점이 확인되고 어느 선 5일선을 뚫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매수 잡았다가 또 어제처럼 마이너스 2% 3% 가면 그 시장이 어제 종가 저가로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5% 손실한도에 걸렸네. 하루 만에 5% 손실한도 걸리는 거잖아요. 어제 보면 주요 종목들 거의 다 뭐 5% 이상 빠지니까. 예, 그러면 5% 이상 빠질 때 그냥 또 어제 종가 무렵에 강제 청산 명령이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5%네. 예, 손절 처리해 하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그런 변동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털리는 거예요. 쫓아갔다가 아니네 하면서 밑에서 털리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사다가 들어갔다가 아니면 또 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신용을 써서 운용하시는 분 아니라면 지금 철저하게 약간 바텀 피싱이라는 단어처럼 예, 계속 공포의 주식을 사야 돼요. 공포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기 좋아서 확인을 하고 사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3600을 갔던 S&P 500이 4300까지 갔었잖아요. 아 확인됐네. 네, 확인됐네라고 해서 위에서 샀으면 결국은 또 지금 3900 여기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에 뭐 4.25에서 4.5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예,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주식을 싸게 사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야 된다 싶고 아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애플이랑 미국의 명품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아우 내가 진작에 지난주에 샀을 걸 그리고 어제 장 마친 걸 보고 오늘은 아우 이 가격에 더 사도 되나 이렇게 마음이 시장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최상무님 어제 해주셨잖아요. 밸류에이션 S&P 500이 이제 또 17배 깨졌다고요? 예, 예. 16.5배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6.5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균치가 민값이 17.7배이기 때문에 이 17배 밑에서 네, 사는 거는 저는 뭐 1년 뭐 길게 뭐 3년도 안 보고 그냥 저는 1년만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사는 주식은 다 수익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좀 적당히 제가 길었고요. 예. 이제 FMC 이 회의에서 결국은 지난 6월 달에도 75 할지 몰랐다가 75 하는 바람에 예, 맞습니다. 예,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100BP 할지 모른다. 요 지금 두려움이에요. 예. 그래서 6월 달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6월 달에도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고 또 다시 한번 그 파월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금리 수준으로 올리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금리 수준을 올리면서 또 한번 깜짝 놀라게 네. 했는데 그때가 또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부터 또 금리가 고점을 치고 다시 하락하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였고 6월 16일이 바닥이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약간 6월달하고 상황을 좀 복귀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6월 FOMC는 어땠나 좀 먼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에 달력 보면은 블랙아웃 기간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14일, 15일이 FOMC 미팅이 열렸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CPI가 발표가 됐었고요. 5월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은 8.3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8.6%가 나왔습니다. 아, YOY로.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물가가 좀 픽아웃 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또그 한번 그좀 우려스러운 심리가 작용을 했었고요. 이게 6월 10날 발표됐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6월 14일, 15일 그때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FOMC 미팅에서 금리를 50bp 올릴 거로 예상을 했었어요.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 저기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75bp 올리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파월이 한 코멘트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나로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얘기를 예 그래서 했군요. 이제 자기가 75bp 올린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나오는 데이터를 유심히 보면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리 지금 형성된 컨센서스는 75bp 인상이지만 100bp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때까지 그러니까 FOMC 미팅까지는 상당한 등락이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금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가 지표는 A에서 더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9월 현재 지금 어떠냐 보면은 지금 역시 블랙아웃 기간이 10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20일에서 21일까지 FOMC 미팅이 열리고 역시 지금 어제 발표된 CPI가 블랙아웃 기간 내 발표된 CPI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CPI가 지금 8.1이 예상치였는데 8.3%가 실제치로 그 옆에 표에 보시면 나왔고요. 다른 그 코어라든지 헤드라인이라든지 MOM이라든지 YOY 다 예상치를 좀씩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도 예상치를 하회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시장이 더좀 깜짝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어 PCI 보시면은요, 예상이 6.1이었는데 발표치가 6.3이었고요. 그 표에 보시면요, 이전치가 5.9%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치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더 많은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75bp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CPI 지금 나온 거로 보면은 페드와치에서는 100bp 인상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앞에 남궁주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10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3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단기물인 2년물이 17.5bp가 상승해서 3.745%를 기록을 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유통되는 국채 2년물 같은 경우 3.5%고요.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3.54%입니다. 이 금리 수준, 그러니까 같은 만기에 있는 국채 금리 수준을 좀 뛰어넘는 그러네요. 미국의 국채 금리 수준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또 달러가 강세가 가고 달러가 강세가 가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통화들은 다 약세가 가는 그런 상황이 어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월 CPI 본격적으로 어떤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면은요. 밑에 표랑 같이 보시고 또 CPI를 구성하는 항목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추이도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하고 코어하고 MOM, YOY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품목별로 보면은요 식료품, 에너지, 전기가스, 주거, 신차 가격, 의료비 이 정도 좀 주목을 끌었는데 식료품은 0.8%로 MOM으로 상승을 해서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농산물 가격 보면은 최근에 그 가격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들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외식비는 MOM으로 0.9% 정도 올랐고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5%가 빠졌습니다. 네. MOM으로 5%가 빠졌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솔린 가격 저희가 계속 체크하지만 MOM으로 10.6%가 빠졌고요. 네. 다만 이제 전기요금이나 천연가스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이 지금 1.5% 3.5% 올라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일렉트리시티하고 유틸리티 게스 서비스 이거 보시면은 전월 대비 그 특히 가스 서비스 이쪽이 마이너스 3.6%에서 3.5%로 예. 부호도 바뀌고 그 증가폭도 좀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그 주거하고 식료품, 교통비, 의료비 이렇게 CPI를 구성하는 항목의 비중을 보면은 연료비가 주거에 사용되는 연료비 비중도 5%라서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솔린 같은 자동차 연료는 6% 정도 돼가지고 네. 실제로 가솔린 가격이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CPI에서 구성한 CPI에서의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특히 제일 큰 항목이 이제 주거 쪽인데요. 네. 주거 쪽 보시면은 밑에 쉘터 쪽 보시면은요. MOM으로 보시면 0.5% 0.6% 계속 유지하다가 8월에 0.7%로 그러네요. 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인데 이게 41%나 비중이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의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주택 시장 보면은 주택 판매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주택 거래량도 좀 빠지고 있는데 렌트비도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네. 히스토리컬하게 그 주택 가격하고 렌트비를 좀 그려보니까 네. 약간 래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주택 가격이 빠진 다음에 빠지고? 예, 렌트비가 빠지는 거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가격이 빠지는 효과가 렌트비 그 가격 하락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외로 이제 신차 가격 같은 경우 MOM으로 0.8%가 상승을 했는데요. 중고차 가격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유즈드카앤 트럭스 보시면은 7월에 마이너스 0.4%, 8월에 마이너스 0.1% 기록을 했는데 뉴비큐스 여기 보시면 신차 가격은 7월에 0.6%, 8월에 0.8%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고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신차 수요가 조금 높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의료비가 그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비중이 있는데 의료비 제일 밑에 보시면 메디컬 케어 서비스 보시면은 7월에 0.4%였는데 8월에 0.8%로 네.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렌트비가 가장 이번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다른 부분에서 가솔린 가격 이외에 전기요금,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의 상승세로 인해서 네.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좀 CPI를 좀 살펴봤고요. 6월 FOMC랑 지금 상황이랑 어느 정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6월 FOMC 이후에 지수 흐름하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금리의 흐름을 네. 좀 살펴보면은요
뭐 다 몇 번씩 얘기해서 다 어느 정도 암기할 정도로 네. 그 뇌리에 이제 박혀 있을 것 같은데 6월 FOMC 14일 15일까지 하락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P 500은 6월 16일 날 바닥을 찍었습니다. 예. 지나고 보니까 3,666을 기록을 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하루 이틀 전에 미국채 10년 금리는 3.47%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예.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하기 바로 전날 오히려 10년물이 예. 고점 찍었단 말이죠. 예. 3.47로 예. 그 피크아웃 됐고요. 주가는 하루 이틀 늦게 바텀아웃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8월 1일에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2.57%까지 빠졌어요. 네. 그럼 거의 한 90bp 정도 그 단기간에 하락하면서 주가는 상당한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까지 한 두 달 동안 랠리를 보였는데 3,666에서 4,305까지 네.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상승 폭 자체가 거기서 계산해 보니까 17.4%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더 빠지지 않고 꾸물꾸물 좀 올라가면서 네. 지수도 좀 조정을 받고 또 FOMC 미팅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호키시한 발언들도 나왔고요. 또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파월의 스피치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꾸물꾸물 오르면서 지수가 또 하락 반전을 했는데 오른 거에 한 반 정도를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반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FOMC 미팅까지 그리고 FOMC 미팅 이후에 금리의 향방이 지수의 향방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전저점이었던 6월 16일에 S&P 500이 PER 기준으로 15.3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3,666이면 예. 15.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그리고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거는 지금 이 금리 수준에서 이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예. S&P 500 15배 수준 정도는 대략 좀 바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끝난 그 S&P 500 종가 기준으로 포워드 PE 기준으로는 16.5배 네. 거래되면서 17배가 다시 깨진 상황이고요. 그 여기에서 지금 FOMC 미팅까지 나올 만한 물가나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는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요. 9월 14일 날 바로 오늘 그 PPI가 발표가 됩니다. 예. 생산자 물가 지수라서 요거는 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좀 결이 다른 것이 그 원자재 가격하고 좀 예. 영향이 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MOM으로 마이너스 0.1%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15일에는 소매 판매를 발표를 하는데 컨센이 마이너스 0.1%로 네. 전월 대비 이제 줄어드는 거로 컨센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 그 에너지 가격 떨어진 거 보면 실제로 PPI는 또 컨센보다도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좀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국의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예.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CPI 구성에서 지금 40%나 차지하는 이 주거 관련 비용이 안 빠져서 예. CPI가 우리가 예.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게 지금 내려오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이 원자재 가격들이 예. 큰 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PPI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예. 더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이 또 막 심리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PPI가 빠지면 결국은 나중에 CPI가 예. 1개월, 3개월 예, 시차를 두고 반영을 했죠. 예. 빠지게 돼 있으니까. 예. 예. 6월 달 요 전후로의 모습을 우리는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예, 그렇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예. 예, 아마 그 이 지난 6월 달 이후로 금리와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그 보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아마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 됐을 거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준점을 피벗 우리가 이제 그 패드의 뭐 피벗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농구할 때도 보면 이제 한쪽 발 딱 짚고 이렇게 발을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피벗이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가 기준을 딱 주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나의 피벗 포인트를 딱 정해 놓는 게 중요한데 그 피벗 포인트가 저는 이제 PER 기준으로 S&P 500이 17.7배 평균치가 나오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 E가 지금 계속 예. 그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이고 어제 이제 김한진 박사님이 거기 3프론TV 아침에 예. 금리가 이제 멈췄을 때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를 또 쭉 보여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50bp 뭐 75bp 인상을 했을 때 그게 이제 94년 11월 달 이후로 처음이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94년 11월 달에 그 빅스텝을 하고 난 이후에 금리 인상은 중단해요. 그러고 나서 95년부터 S&P 500이 랠리가 있었던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보여주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는 페드의 피벗이 지금 올리는 이 스텝을 어디서 이제 멈추고 다시 이제 돌릴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CPI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예상치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이 페드의 피벗은 어디서 멈출지 몰라서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 그래서 그 싸게 사는 기준을 17.7배. 그러면 오늘이 뭐 16. 몇 배라고요? 16.5배입니다. 16.5배. 예. 예. 여기서는 아마 스마트머니들이 또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의 적감의 숙세가 또 탄탄하게 받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9월 14일 채품리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